지금 나이스 DMB 이런 것도 추세가 어때요? 한번 뽑고 계속 이런 추세를 물고 들어가거든요. 이렇게 추세가 물고 들어가는 거는 두 가지입니다. 첫 번째는 이제 업황이 살아있는 거고. 그래서 좀 빠질 때마다 누군가가 이제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. 두 번째는 뭐냐면, 추세를 물고 간다는 것은 외국인과 기관 수급이 있다는 거예요.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큰 그림 안에서 보면 단기 투자를 하는 형식을 많이 띠지만, 단기라는 게 이제 여기에서 얘기하는 단기는 1년 또는 3년 뭐 이런 순을 제가 얘기하는 거고, 얘네들은 그런 1년 3년이 아니고 이 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, 뭐 배당을 받는다든지 아니 지분 참여한다 이런 식의 지속적인 투자를 얘기하는 거예요. 아니면 뭐 펀드에 편입된다든지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? 투자 신탁에 예탁되어 있는 금이 자산운용사에서 컬렉트가 되는 이런 것들은 그 순간에 이한 방에 이제 쫙 돈으로 뻥 이렇게 투자하는 게 아니고 꾸준하게 분할 매수 관점으로 들어가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셔야 되거든요. 이런 차이가 있다. 지금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한번 빵 치고 난 다음에 빵 치고 여기에서 주가가 쫙 쉬었다가 그죠? 그 다시 한번 더쫙 들었다가 그다음 쉬고 들었다가 쉬고 들었다가 쉬고 들었다가 이렇게 이제 진행되는 거예요. 그냥 결국에는 요 그림을 본다면 우리가 여기까지는 이제 안 내려간다 봐야 되거든요. 첫 번째 요 봉은 요 자리는 이익 실현이 나왔을 확률이 대단히 높죠. 왜냐하면 밑에서부터 올라왔기 때문에 요런 데는 쉬어가는 봉이 됩니다. 그죠? 그럼 여기에 이 저항이 상당히 강한 거, 강하게 두껍게 깔려 있다는 거고. 그럼 이제 그 밑에 한번 지지를 받아주는 자리가 엄청 중요하겠죠. 왜냐하면 지금 여기 자리하고 여기하고는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거든요. 그러니까 이 중간 어디에선가 지지를 받을 건데, 그럼 그 지지받는 데를 봐야 돼요. 그러니까 요 자리에 지지를 받았단 말이에요. 5,000원대 밑으로. 5,000원대 밑으로 지지를 받아서 이게 2016년도 1월달, 2월달이잖아요. 1월달, 2월달에 자, 1월달, 2월달에 뭐 수급 자체가 그렇게 원활하게 움직인 건 아니었지만, 꾸준하게 2016년도 1월달, 12월달부터 계속적으로 들어왔던 것이 뭐 투신이라는 개인도 물론 있겠고, 여기에 기관 애들이 꾸준히 들어오는 게 계속 보이시죠? 물량 자체가. 순매 얘들은 그냥 순매수거든요. 그러니까 매도 물량 자체가 크게 없는 순매수 물량이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. 이게 1월달, 2월달이니까. 여기잖아요. 없잖아요, 지금. 매도 자체가 없잖아요.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? 그러면 이 순매수를 지금 잡혔던 게다 그냥 일반적인 매도율 0에 신규 매수가 들어온 거예요. 그러니까 이런 자리에서 바닥을 잡아줬다는 것은 앞으로도 여기에 이 자리에서는 지지를 받고 이런 식으로 진행될 확률이 대단히 높다는 걸 의미한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렇게. 받고 반등, 받고 반등, 이렇게. 이해가 되세요? 빵, 빵, 빵. 그래, 요 고가 권역에서도 한 번. 그래, 요거는 뭐겠어요? 요것도, 요거는, 요건 분석을 해봐야 되겠지만, 지금의 상황을 봤을 때 요거는 한번 매집을 해주는 봉이 될 수도 있죠. 이걸 이익 실현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우니까. 여기 올라왔는데, 요번에 돌파를 하는 것보다 한번더또 쉬었다 갈수 있는 거고. 그죠? 그래, 약한 거래라도 돌파가 나왔는 거는 앞에 이 물량이 있었기 때문에 이 돌파가 나오는 거고. 그러니까 요거는 기술적 반등인 거고. 그 다음에 주가가 이렇게 빠졌다가, 다시 한번 쳐주고, 또 지지 이렇게 또 쳐준 거죠. 이건 추세가 지금 타고 지금 가는 추세라고 봐야 돼요. 그러면 오히려 지금은 이 8,000원대, 이 8,000원대를 중심으로 해서
밑으로는 다시 한 번 더 당겨서 올리는 힘이 더욱더 많이 작용하는 겁니다. 그럼 요거 일봉으로 들어가서 8,000원대를 표시를 해보면, 자, 여기 앞에서 기간 매수가 이런 식으로 들어주죠. 손바뀜이잖아요. 외국인 나가고 기관은 들어왔으니까. 자, 똑같이 요 자리 어떻게 돼요? 외국인은 나가고 기관은 어떻게 합니까? 들어오잖아요. 어떻게 되는 거예요? 손이 바뀌는 거죠. 그럼 여기에 요 봉들을 자세히 보세요. 여기에 음봉과 양봉이 있어요. 그리고 여기 양봉을 튀면서 올렸다. 지금 외국인들은 매도 포지션이고 지금 요 자리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매도를 하고 있지만 그걸 잡아주는 것이 결국 기관이거든요. 그러니까 기관이 지금 뭔가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매매를 하고 있는 거예요. 붙이는 거죠. 그러니까 그 가격이 이제 8,000원을 중심으로 움직인다. 그런데 여기서 또 작은 박스권이 있습니다. 여기에 이렇게 닫혀져 있는 자리인 거죠. 차라리 이런 것들은 지금 요 자리에서 공략을 이 8,000원대에서 공략을 하는 거지 이게 넘어가는 이전 자리에서 공략을 하는 건 아니에요. 이거는 아직까지 상당한 저항권에 분포가 되어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거를 다 지우고 9,300원을 중심으로 보면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냐면 추세적으로 이런 식으로 올라갑니다. 제가 뭐라 했습니까? 이런 삼각수렴에 대한 정삼각수렴 형태를 띠면서 이렇게 움직이는 것은 한 번에 이런 움직임들이 나타날 수 있어요. 이게 이제 책에서는 안 나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지금 올라왔지만 한 번은 크게 한번 흔들고 이렇게 뽑아내는 제가 볼 때는 한 7,500원대 밑으로도 한번 내려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. 한 번에 변화를 좀 줄 필요가 있어요. 그래서 지금은 붙이는 게 아니다.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함께 봐야 된다.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이제 매수 적정가를 한번 본다면 한 7,500원 선 그리고 9,300원은 상당한 저항이다. 지금 삼각수렴을 만들고 있다.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